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꽃 뛰는 수시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시란 원래 미국의 얼리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실제 한국에서 시행하는 거 보니까 미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나중에 언제 기회 될 때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30명입니다. 논술로 12명, 또 학종으로 18명 뽑는데 이 18명 중에서 4명이 지역 우선이에요. 따라서 볼 때 이렇게 논술로 뽑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의 비중이 60%를 주니까 논술이 굉장히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울산대 의대의 경우 의학 관련 지문이 나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죠. 수능 논술에 나오는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어느 정도인지 좀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중3, 고1 때부터 매일 꾸준히 이런 글을 읽어나가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 울산대 의학 계열 논술 지문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Women with BRCA mutation are at increased risk for breast and ovarian cancer, ranging from 30% to 85% in breast cancer and from 15% to 60% in ovarian cancer. BRCA mutation을 가진 여인 여성들. BRCA는 튜머 서프레서 진입니다. 예,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이죠. 그게 1, 2가 있는데 이 뮤테이션은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BRCA 그러니까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성들은 이 튜머 종양이 억제하는 힘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종양이 잘 생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여성들은 are at increased risk for breast and ovarian cancer. 유방암 또 난소암의 이 위험이 증대된다. 얼마나 ranging from 30% to 85% breast cancer. 유방암의 경우는 30%에서 85%까지 이렇게 range 이런 범위에서 증가되고 있고 and from 15% to 60% in ovarian cancer. 난소암의 경우는 15%에서 60% 이런 범위까지 증가된다. 그렇죠? The guidelines recommend that individuals from a family with a known BRCA1, 2 mutation be considered for testing. 이 가이드라인은, BRCA1, 2 돌연변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게에서의 그런 개인들은, 그러니까 저 이런 집안에 이런 BRCA1, 2 유전자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집안의 이런 여성들은 considered for testing 시험을 해볼 것을 가이드라인은 추천한다. Post-test counseling in women with a confirmed BRCA1/2 mutation includes discussion of risk-reducing mastectomy and/or risk-reducing salpingo-oophorectomy (RRSO). 자, 이제 이 시험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 여성들과 상담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냐? BRCA1/2 돌연변이가 이제 확실히 있는 confirmed 이런 그 여성들이죠. 이런 건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risk reducing 그러니까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국 예방을 얘기하는 거죠. 예방 차원의 mastectomy. mastectomy는 이 유방 절제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 측면에서의 유방 절제술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논의 and or 그리고 혹은 risk reducing salpingo oophorectomy 이 risk reducing 역시 그 예방 차원에서 이 살핑고 하면은 난관입니다. 난관. 그 다음에 우프렉토미는 난소 절제술입니다. 오퍼가 난소죠. 근데 그 렉토미가 이제 절제술인데 이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 이제 난소 절제술입니다. 이런 그 난소 절제술의 위험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논의되어야 된다. 이걸 RRSO라고 합니다. Counseling for these risk reducing operations should include discussion of the extent of cancer risk reduction, protection, risks associated with operations, breast reconstructive options, management of menopausal symptoms, and consideration of reproductive desires. 자, 그러면 counseling for these risk reducing operations 이런 그 예방 차원에서의 수술하는 데 대한 그런 그 counseling 상담은 should include 다음을 포함되어야 된다. 어떤 거냐? 그 cancer risk reduction 암을 발생하는 그걸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그 얼마나 그걸 extent 감소시키느냐 하는 걸 뭐 논의하고 그 다음에 또 risks associated with operations, 이런 수술로 인한 그 어떤 그 위험, risk, 그것도 논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breast reconstructive options, 유방 재건술, 재건에 관한 그런 것도 논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menopausal symptoms, menopause 하면 폐경인데, menopausal 하면 폐경의, 폐경의 그런 증상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 reproductive desires, 이 결국 난소를 제거하면은 더 이상 저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출생에 관한 욕구와 욕구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고려되는 것이 다 이런 걸 상담 때 이런 걸 포함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그 여기에 나오는 뮤테이션이란 단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유방 절제술이란 단어 나오지요. 메스텍토미란 단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셀핑고, 우프렉토미, with RR, 그러니까 RRSO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메노포절 심텀. 이런 것들은, 이, 사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니까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 지문 뒤쪽에 요 단어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의 단어는 해석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영어 실력이 있으면 이걸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 자, 그 다음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 psychosocial and quality of life aspects of undergoing risk reducing operations. 지금 이런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술, 그리고 예방 차원의 수술을 하는 데 대한 사이코소셜, 사회 심리학적인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애스펙트, 인생의 그 질에 관한 이런 측면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드레스는 연설로 되고 또 뭐 얘기하다 이런 뜻도 있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may be associated with decreased hormonal exposure following removal of the ovaries. 난소를 제거한 후에 따라오는 호르몬의 감소에 대한 노출과 같은 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 The effectiveness of RRSO in reducing the risk for ovarian cancer in carriers of a BRCA1-2 muta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a number of studies which showed an approximately 80% reduction in the risk for ovarian cancer following RRSO. 여기 RRSO 앞전에 저 조금 전에 지난 전에 여기 얘기했죠. RRSO는 이 예방적 그 난관 절제술이죠. 예방 차원에서 난관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그 RRSO의 효과가 말이죠. 이 ovarian cancer 이 BRCA1-2
이 돌연변이를 캐리어즈는 보인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족 중에, 이 패밀리 중에 각이저 결국 혈통 이 집안에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난소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대한 그 RRSO의 효과. 이거는 이 has been demonstrated in a number of studies. 많은 그 연구에 의해서 이미 이저 증명이 됐다. 그 연구는 어떤 거냐 하면, 자, which showed an approximately 80% reduction in the risk for ovarian cancer following RRSO. RRSO를 했더니 이 난소암의 위험이 80%나 예, 약80% 감소된 것을 보여주었다. Presence of a BRCA1/2 mutation was associated with detection of clinically occult neoplasms during RRSO in 4.6% of BRCA1 carriers and 3.5% of BRCA2 carriers. 이 BRCA1/2 돌연변이의 존재는 이 임상학적으로, 그러니까 RRSO를 이 수술할 때, RRSO 수술할 때 임상학적으로 어컬트는 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예, 어컬트 숨은, 숨은 그런 그 니오플라즘. 니오플라즘은 이 신생물 또는 종양이란 이런 뜻, 이런 건데, 결국 이제 숨어 있는 종양이죠. 숨어 있는 종양을 찾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얼마나 이걸 찾아냈냐 하면은 BRCA 이제 BRCA1 캐리어를 가진 보인자인 경우는 4.6%. 그다음에 BRCA2 보인자인 경우는 3.5%나 이렇게 이 숨어 있는 종양을 결국 찾아내게 되었다 이거죠. 수술을 하는 동안에 The absence of reliable methods of early detection and the poor prognosis associated with advanced ovarian cancer have lent support for the performance of RRSO after completion of childbearing in these women. 자, 이 reliable methods of early detection, 조기에 이렇게 검사 발견하는 거, 이거에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이 현재는 이제 없다 이거죠. And the poor prognosis associated with advanced ovarian cancer. 그 다음에 난소암이 상당히 advanced 진전된 거다. 진전된 난소암. 결국 난소암 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난소암 말기와 관련된 그 prognosis는 예후입니다. 치료 후에 이제 병의 경과를 어떻게 이제 예상하는 거, 그거. 이런 예후, 이런 게 굉장히 아직 그 이제, 적다 이거죠. 이런 적은 것은 결국 그, 이 여성들로 하여금 childbearing, 아이들을 전부 출산하는 거를 completion 마친 후에 RRSO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죠. 결국 출산을 다 마친 다음에 RRSO 이런 거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RRSO is also reported to reduce the risk for breast cancer in carriers of BRCA1/2 mutation. BRCA1/2 돌연변이를 가진 보인자인 경우에 유방암의 breast cancer의 위험을 감소시켰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A large scale study found significant reductions in breast cancer risk of approximately 50% for BRCA1/2 mutation carriers following RRSO. 이 large scale, 그러니까 큰 대형 그 연구죠. 대형 이제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이 RRSO 수술을 한 후에 BRCA1/2 이 돌연변이를 가진 보인자인 경우에 이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비율이 50%나 이렇게 감소되었다 이거죠. Additionally,
또한 또한 부가적으로 other studies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and a BRCA1 mutation showed that RLSO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risk of death from breast cancer in BRCA1 mutation carriers. 또한 이 early stage breast cancer 초기 단계의 유방암, 초기 유방암, 그 다음에 BRCA1/2 뮤테이션을 BRCA1/2 돌연변이를 돌연변이가 RLSO가 결국 그 BRCA1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보인자 가지고 있는 그 보인자인 경우에 이 유방암으로 이제 죽는 그런 그 위험이 사망하는 위험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보고됐다 이거죠. The guidelines recommend RLSO for women with a known BRCA1/2 mutation, typically between 35 and 40 years of age for women with a BRCA1 mutation. 그 가이드라인은 추천한다. BRCA1/2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RLSO를 이렇게 추천하는데 언제 하느냐? 주로 이제 BRCA1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35세에서 40세 사이에 하기를 추천한다. For women with a BRCA2 mutation, BRCA2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It is reasonable to delay RLSO for management of ovarian cancer risk until mid-40s, since the development of ovarian cancer tends to be later in women with a BRCA2 mutation. 이 BRCA2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RLSO를 좀 이렇게 딜레이 연기 이제 연장 연기하는 거 이것이 이제 리즈너블 하다. 언제 하느냐? 40세 후반까지, 40세 중반까지. 왜냐하면은 그 이제 난소암의 이 발전이 BRCA2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후에 뒤에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RLSO should only be considered upon completion of childbearing. RLSO는 이게 출산일 다 마친 후에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죠? 일찍 그 난소를 제거하면 출산을 할수 없잖아요. Topics that should be addressed include the impact on reproduction, the risk of breast and ovarian cancer, risks associated with premature menopause, and other medical issues. 우리가 얘기되어야 될 그런 그 토픽은 이제 다음 같은 걸 포함해 봐야 되는데, reproduction, 결국 출산하는 거죠. 아이를 출산하는 데 대한 영향. 그 다음에 the risk of breast and ovarian cancer. 그 유방암과 난소암의 그 위험. 그 다음에 이제 프리머치어 일찍 그 폐경이 오는 거 그런 거 같은 그 이제 위험.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의학적인 이슈에 해당되는 그런 위험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RLSO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검토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상당히 내용을 보면은 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장 같지만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특수한 의학적 용어는 뒤에 다 나오니까 이와 같이 여기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뮤테이션, 마스텍토미 이거 다 나오니까 이런 그 전문 용어는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문에 다 밑에 나오니까 하단에 나오니까 기본 실력이 있으면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어떤 내용이다 하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문제는 이제 이러이러한 그
이제 다음 이 패밀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 경우에 어떤 여성에게 이 RRSO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이런 네 이제 네 문제를 쓸 때 보면 A, B, C, D 네 명의 여성 가운데 이 RRSO 예방적 난관 절제술을 가장 강력히 추천해야 할 한 명을 선택하라. 한국말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번이 그렇고 2번이 선택한 이유를 본문에서 근거를 제시하라. 여기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한 요거를 충분히 이 여기에 대한 그 크리티컬하게 요걸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이런 영어 이런 문장을 자꾸 읽으면 꼭 뭐 의학뿐만 아니라 자기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따라서 중3이든지 고1 때부터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나가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